전국 최초 최대의 로봇 테마파크를 꿈꿨던 마산 로봇랜드. 하지만 개장한 지 6개월도 채안돼 운영에 파행을 겪으면서 마산 로봇랜드는 경남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로봇랜드 재단의 새로운 원장이 임명되면서 정상화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마산 로봇랜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의당 그런데 경남도당은 김성남도가 물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는 마산 로봇랜드에 대해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지사가 제가 창원시장이 언제 나서 물어봤죠? 해결 방안을 물어봤죠? 제시해야 한다고 2015년 주장했습니다. 7월에 투입된 로봇랜드 사업의 원제는 현 미래통합당인 전임 창원시장과 경남도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은 향후 물먹는 하마로 전락할 로봇랜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남도에서 실시한 마산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경남도가 지난 1월 채무 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로봇랜드를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벌이고도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원이 들어간 국책 사업에 감사 결과를 공개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김경수 지사는 경남 마산 로봇랜드 감사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고, 정의당 경남도당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경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가 합동으로 로봇랜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 진단과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두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삐걱이며 결국 파행을 맞은 마산 로봇랜드. 새로운 민간 사업자 선정과 신임 재단원장의 임명으로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또한 번의 시련을 맞게 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전주현입니다.